재림 예수다. 다 나를 따르라. 내가 보혜사 성령이니 모두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천국 가고 싶은 자 여기 줄을 서시오. 아니,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리야 아닌 것 같지? 그러게, 헷갈리네. 그럴듯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부산에 있는 저분이 예수님이라는데? 맞나? 야야야, 저기 경기도에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볼 수 있어. 우리 어디로 가야 하지? 안 돼! 깜짝이야! 짜다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해. 아니, 들어보세요.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 사탄은 뽀뽀하게 거의 비슷한데 끝만 살짝 다르게 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야.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하지. 근데 오히려 더 그럴듯해요. 더 열정적이고 더 뜨겁고 더 진짜 같아요. 그러나 진리가 아니니 오히려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지. 처음에는 다 얻은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도 받기도 하고 삶을 죄 가운데로 절망으로 떨어뜨리게 돼. 으아! 무섭다! 어떻게 하면 우리같이 어린이들도 이단에 안 빠지고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만 잘 믿을 수 있나요? 걱정하지 마. 지금 우리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서시대에도 엄청난 이단들이 공격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득세했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1. 내가 믿는 대상, 즉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2. 이단으로부터 올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3. 바른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오랫동안 다듬고 또 다듬어서 정리해놨지. 진짜요? 뭔데요? 빨리 알려주세요. 그것은 말이야, 바로 액션! 사도신경이야. 에? 예배 때마다 읊조리는 사도신경? 맞아. 여기에는 삼위일체,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 이 사도신경만 정확하게 알고 고백한다면 우리를 속이려는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지.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겠네요. 그렇지. 오히려 공격하지. 사도신경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더욱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고백이지. 이제부터는 사도신경 읊조릴 때마다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자. 우리 사도신경 3번 읊조리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머리, 내 가슴, 내 온몸에 새겨보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결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결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결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만 제대로 고백해도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바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진리를 고백합시다.